주방에선 새죽의 손질에 한창입니다. 칼로 자르면 이 똥을 다 떼야 돼. 내장. 내장을 일일이 제거해야 하는 새죽에는 손이 많이 가는 식재료입니다. 까가, 또 이것도 전부 내장 관리해가지고 또 손님한테 또 받지마 물까지 들어가는 데가. 새죽에를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 끓는 물에 채소를 넣고 살짝 데쳐 먹는 샤브샤브. 얼마나 오래 넣어야 돼요? 아니, 한 5초. 5초? 응, 5초. 5초만 넣어도 이거요? 이거요. 이게 너무 푹 익으면 안 돼. 아, 너무 푹 익으면 안 돼? 응. 살짝 익게 해야지. 가자. 정성스레 준비한 새죽의 샤브샤브. 새죽에는 다른 어떤 양념을 넣지 않아도 바다의 향기가 피어납니다. 제철을 맞은 겨울 시금치와 함께 먹으면 단맛이 배가 됩니다. 새죽의 맛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은 겨울이 오기만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새죽에는 달콤하고 샤브샤브의 정말 환상적인 음식이죠. 진짜. 한부 맛있고 담백하고 영양분 충분해서 대한민국은 최고로 알아주는 거예요. 겨울 새죽에는 남해의 진한 향기를 머금고 순천에서 그 맛이 깊어져갑니다.